풍파가 4, 5년 정도 돼. 네네. 그러니까 집이 이제 막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지가. 그러면 엄마가 점을 보러 다닌 지도 한 4, 5년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기간이 나오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남자의 기운이 사실은 안 좋게 들어오거든요. 남자의 기운이 안 좋게 들어오고, 집안에 상문 소리가 들려. 상문,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몇년 전에요? 네, 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좀 됐어요. 몇년 됐는데 얼마나? 한 5년? 6년? 근데 뭐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으로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네. 지병이 이제 지병이라도 남자로 인한, 그러니까 상문으로 인한 그러한 기운도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뭐 아버님을 모시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집이 사실은 무너진 거는 맞아. 그러니까 하나 두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4, 5년 전부터 엄마가 사실은 힘이 들어.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사실은 누군가가 말씀 주시는 게 섬서목수라 하거든. 네. 섬서목수. 물한 방울 안 붙이고 살 사람이 원래는. 근데 지금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힘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대, 20대, 30대를 보면 그래도 내가 완만하게는 살아왔는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50 2살 때. 맞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40한 중반 정도부터 사실은 꺾이시거든요. 약간 기운적으로 많이 꺾여. 네네. 그러니까 이루어놨던 것도 날아가고 사람에 대한 풍파도 오고 가족 간의 충도 다 일어나요. 네네.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깨지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나 맞춰보려고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점을 보러 다니고 물어봐도 사실은 또렷한 답을 못 얻어요, 엄마는. 점만 보러 다니는 거야, 사실상. 네네. 네네. 그러니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딱 말씀드린 게, 누가 모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의 기운이 사실은 들어오거든. 들어오고, 모르겠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진짜 차려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빌어 내려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는 집의 가정이라 해. 그리고 십자가가 네, 딱 보여요. 십자가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는 개종이 누군가가 개종을 했다는 얘기겠지. 천주교가 됐든, 네, 우리 그 둘째 형님이 전주교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서 집안에 풍파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절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면서 원래 뭐가 문제가 있냐면 돌아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신이든 내가 잘 받들고 모시면 돼. 모시면 되는데 교인들을 탓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교회를 가면은 잘 모시던 제사도 없어져. 이런 게 이제 풍파가 일어나는 문제거든. 문제인데 집안에 몰라 상문에 그런 것도 보이고 복합적으로 안 좋은 게 진짜로 사실은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지금 또 이동하시는 것도 보이거든. 이동하시려고 하는 거. 앉은 자리가 지금 떠 있거든요. 떠 있어가지고 지금 일은 하고 계세요. 네네. 직장 이동하시려고 생각하신 건 없어? 네. 근데 옮긴다는 말이 나오거든. 직장을요? 직장은 옮길 생각이 없고요. 이제 그 직장으로 돈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거를 하나 뭔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건 없지만 이것저것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돈이 안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옮긴다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옮긴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변동.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수입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네네. 되잖아, 우리가. 먹고 네네네. 살아야 되는데, 예쁜 것만 찾고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금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진짜 뭘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돈이 진짜 얼마가 들어와도 전부 다 나가요.
깨진 독에 물 붓기에. 계속 전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뭐 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돈이 없다. 돈이 오늘 들어왔어요. 뒷날 되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허하고 도대체 내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도 오고 본인이 이제 해가 너무 많이 드는 거지. 아휴. 남들 앞에서 사실은 굽히고 사실 분이 못 돼. 본인이. 절대적으로 굽힐 분이 못 돼요. 내가 낸 데야 사실. 내가 낸 데고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양쪽 날개가 다 꺾였어. 꺾여가지고 그 누구도 사실 만나기 싫다. 나의 이런 모습을 들킬까 봐도 싫고. 맞아요. 근데 이제 희망이라는 건 있거든. 네네. 희망이라는 건 있는데 4, 5년 고생은 진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그 운이라든지 근데 사주에서 갖고 오는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이닥치는 시기가 4, 5년 전부터예요. 네네. 전부터인데 이거를 뚫고 나가는 시기도 있어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뚫고 나가는 시기도 분명히 있다고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올해는 사실은 아니야. 올해는 아닌데 올해는 넘어가야 돼요. 올해는 넘어가야 되고 올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한 해겠죠. 네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루어놔야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고 귀가 얇아요. 맞아요. 네. 귀가 얇아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다가도 중심 잡고 쫙 한 길을 가다가도 한 사람 얘기 듣고 내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잡고 가시면 크게 탈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건강상 문제도 조금 있으세요. 네네. 건강상 문제도 있으셔서 그런 거는 진짜로 이제 돌보셔야 돼. 지병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내 몸을 알면 내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네네. 집안에서 내리는 병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계시면 그럴 때일수록 더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이라는 건 있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애 많이 썼다. 그동안 진짜 애썼다. 눈물 날란다. 애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